충북도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출생 극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급한 출산 육아 수당에 이어 결혼 그리고 출산 가정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데요. 도민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증가한 충북.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이른바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입니다. 도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까지 단계별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은 18세 이하 아이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이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우리 충청북도에 구축해야겠다는. 이들 사업 모두 이미 지자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75억 원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77억 원, 다자녀가정 지원 5억 원이 도와 10개 시군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다만 앞서 출산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놓고 난색을 표했던 청주시는 이번에도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는 사업비 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한 만큼 청주시를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에 어떤 경우든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있지만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사업과 분만 취약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50만 원 지원 사업 등 기존에 발표한 사업은 11개 시군 모두 협의를 마쳐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반값 아파트 공급은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올해 출생아 수 10% 증가를 목표로 세운 충북도. 과감한 저출생 극복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